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의 낙마 배경과 남은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 개선 문제까지 지금부터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연결돼 있는데요.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어제 조동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지명 철회 방식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네. 이 지명이 철회된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겁니까? 어제 이제 발표에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저희가 지명 철회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나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만약에 사전에 알 수 있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저희가 이제 국정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적 기록 또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이 기록에서는 어쨌든 이 해외 부실학회 참석한 사실 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세평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전에 알지 못했지만 밝혀진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지명 철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하기 전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주 금요일쯤이죠. 그때 이제 부족한 장관 후보자가 있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고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지명 철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네. 반영이 된 건가요? 의견들은 늘상 나누긴 하지만은요. 예. 이번 결정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고려라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 인식에 따라서 판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정치적 고려, 뭐 조율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훨씬 더 다른 여러 가지 가지수들을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즉각적으로 저희가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내려진 판단에 대해서 예. 겸허히 수용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이 네. 부실학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사실은 예. 조동호 후보자가 자녀들의 유학지에 여러 번 이제 해외 출장을 가거나 혹은 자녀 유학비를 뭐 억 단위로 지원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네. 국민의 눈높이와는 맞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한 사람이 이제 장관이 임명되는 때까지의 그 수순들을 보면 예. 저희가 후보자를 지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 이후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이후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 자진 사퇴하기 자진 사퇴의 결정이 청와대에서 통보가 가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30분 전에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네. 사실입니까?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께서 먼저 자진 사퇴의 의사를 밝히셨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청와대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예. 조동호 후보자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제 같이 동시에 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최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30여 년 동안 교통 분야 전문가로 계셨던 분이고요. 예. 또 무엇보다 국토부 내부에서 예. 그 환영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또 예.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무척이나 높다는 평가가 참 많았고요. 예. 그리고 후보자가 거쳐갔던 여러 부서들로부터 저희도 이제 세평을 봤는데 예. 그 세평 종합 결과 업무 평가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후보자로 지명을 예. 했었던 거였는데 예. 어쨌든 이제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결국은 본인께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죠. 제가 그 질문을 여쭤본 게요. 최종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청와대에서는 지명 철회를 안 했을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이죠. 글쎄요, 뭐든지 역사의 과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문제로 자진 사퇴를 하셨는데요. 그 직전에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혹시 이 여론이 나빠진 것, 이것이 이제 최종호 후보자의 사퇴에도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그런 여러 가지 추정의 이야기들은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은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다는 걸 저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이 전부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네요. 지금 현재 7대 기준, 청와대가 제시하고 있는 7대 인사 배제 기준에는 부동산 투기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네,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 아닌지, 혹시 내부에서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내부에서 일일이 어디까지 반대 의견이 있었고 어디까지 찬성 의견이 있었는지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든 그리고 국민이든 거기에 대해 흡족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 사퇴문을 마지막으로 발표하셨는데, 그 사퇴문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퇴문 같은 경우는 대변인께서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어떤 스크린을 거쳐서 나온 것인가요? 직접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본인의 소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자들하고의 관계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스킨십이 있었고 사실은 가족 이상으로 더 많이 봤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쓰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이 지금 낙마를 하게 됐는데 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은 5명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김현철, 박영선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라.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2명을 낙마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아직까지 뭐 다른 추가 조치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 남은 5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오늘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업무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얼만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그래서 국회의 결정을 저희는 겸허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5명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실 예정입니까? 글쎄요, 채택 불발 시 어떻게 하겠다 미리 정해놓은 방침은 없고요.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 측면에서 검토해서 입장이나 혹은 방침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두한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7대 배제 기준에 걸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낙마한 두 후보자가요. 검증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안 맞는 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검증 과정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이게? 일단 그한분한 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고, 알게 된 이후에는 저희가 시간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지명철회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 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진행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대 검증 배제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도 국민들께 직접 여쭙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예. 없었던 부분이고 예. 그런데 국민들께 소명을 했지만 청문회에서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저희 청와대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인사 검증 시스템 그리고 7대 그 배제 요건 예.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다 해당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그건 맞는 얘긴데. 네. 청와대에서 이제 장관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내놓았을 경우에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겠구나. 야당은 어떻게 반응하겠구나 이런 고려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고려들이 결국은 부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인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그 공직자로서의 소양이 얼만큼 갖춰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7대 그 기준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축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입니다. 즉 능력을 예. 말하는 것인데요. 예. 이 소양과 전문성 두 가지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 물론 100점짜리일 겁니다. 예. 뭐 소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안 될 것이고 네. 능력만 있고 소양이 없어도 적당하진 않을 텐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히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때로는 한쪽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네. 생기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또 언론의 취재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완결 단계로까지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수장을 정한다는 것은 예. 청와대에 사람을 한 명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당 부처의 그 공무원 그리고 이 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수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국회의 판단, 국민들의 판단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이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가 검증의 완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서 결국 이렇게 낙마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청와대의 리더십에 좀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해라 이런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움직임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어제 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서 언론의 추이, 여론의 추이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 검토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검토된 바는 없고요. 예. 무조건 글쎄요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도 네. 좀 들고 예.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네. 판단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그리고 자진 사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오늘부터 한 주간 시작이 되는데요. 네. 어느 시점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네. 아직은 확인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놓으신 걸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502번님께서 청와대 인사검증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만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상위 1%처럼 생활하는 후보자들에게 위화감이 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